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동남사군 국회의원 박덕흠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공유소 TV 시청자 여러분,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2022년은 아주 뜻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고 또 도지사 김용환 지사를 만들어주시고 또 각 군의 지자체 선거를 압승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동남사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의 어려운 때에 힘과 용기와 성원을 또 격려를 해주신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박덕흠이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정보위원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섯 개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교체됐는데, 그때 정보위원장을 유일하게 이제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정보위원장직을 택하게 되었다 보니까 또 경선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유는 동남사군의 특색을 고려했을 때는 농해수위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할 일이 또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4개구는 다 우리 농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고 농축산을 위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보위원장직을 택했었고, 또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경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또 격려가 있어서 제가 무난히 이렇게 경선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지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정보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진심으로 우리 스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위원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핵심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 통일부, 검찰, 또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이렇게 많은 소관부처를 두고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다루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 국민들과 또 소속 의원님들과 면밀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상임위 활동으로 정말 숨가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결위 의원으로서 한 해 동안 의정 활동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정부 이제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이렇게 국정 철학 또 중점 사업을 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소상공인과 또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지원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또 많이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겨울 난방비, 우리 저 경로당 그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것이 거의 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한 3천억 원을 또 증액을 했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제 89억 원 정도, 또 취약계층에 아까 얘기했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서 85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르신과 취약계층 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농림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상시 예산 등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일손이 부족한데 농가의 공공형 일자리를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이제 일자리 근로자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우리 농촌형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정부위원장이나 삼선 의원으로서의 더 역할이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예산이라든가 모든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2023년의 농해수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그런 농업 기반 시설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이 그렇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에 대한 그런 보수를 촉구를 했고, 또 이제 자연재해로 이렇게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오케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로자들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가의 그런 경영 부담과 또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서울신문 그렇죠 2022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우리 농해수위의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농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진행될 지역의 주요 사업. 아, 사업이요. 예,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첫째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금 보은읍 지역이 읍에 있는 전통시장 여기에서 그 일대가 상점과 이제 중기부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푸드거리 조성이라든가 상권 안내 시설물 설치 등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상가 협회의 이제 그 회장님들과 또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꼭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기부 장관님한테 직접 전화드리고 또 만나서 이 필요성을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잘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것이 뭐냐면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보호는 이제 체육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고 있고, 또 속리산 법주사라는 게 있어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사업으로서의 전통시장을 많이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프라 구축인데 영동에서 이제 진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얘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동서 옥천을 청산을 통과해서 이제 보은으로 와서 이제 청주공항으로 해서 이제 진천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프라 확충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영동에서 합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제 1단계가 끝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고속도로가 이제 한 73km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민자로 해야만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민자로, 그래서 민자로 추진하게 되고, 요금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금 문제는 10% 이내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어떻게든 이게 또 IC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치를 또 잘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훈군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이게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네 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많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옥천의 경우에 이제 국토부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아마 우리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의 저 안남면 그 주거 플랫폼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잘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이렇게 뒤에서 저희가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할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채워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대전 옥천 광역철도 사업 이것도 항시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이장우 시장과도 만나고 또 충북도와 이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또 사업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옥천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예타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전에는 이제 500억까지 예타 면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기재위원회에서 지금 1000억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통과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옥천은 그런 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또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청호 규제 이런 문제도 면밀하게 이제 해나가면서 얼마 전에 이제 환경부 장관을 만났는데 환경부 장관한테도 대청호 이거는 최악이 우리 저기 규제가 많다 최악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지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동의 IC가 꼭 필요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동의의 IC를 만들어서 그쪽 제2의 옥천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쪽 동의 이원 이쪽으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옥천은 서부권 발전시켜야죠. 그럼 국제기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죠 이게. 예, 이게 이제 영동하고 계산도 들어야죠. 계산 남았는데, 예. 이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권의 이제 국립 보훈 요양원 건립을 영동에 유치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좀 고개를 팔부능선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게 되면 아마 상당히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영동 산업단지 내에서 추진되는 그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또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포트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은 또 영동에서 진천 가는 고속도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동군 수거는 영동읍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이제 옥천까지만 광역철도가 가냐 외에 이런 얘기를 영동군에서 합니다. 예.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단계를 옥천까지 하고 2단계는 이제 옥천에서 다시 영동까지 가는 거다. 왜냐하면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동까지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제가 초선 때 그 영동에서 영동읍에서 용산까지 가는 거를 직접 하니까 예타가 안 나와서 1차로 이 영동읍에서 영동대학교까지만 예. 일단 끊어서 했어요. 예타 예. 없이 하려고. 네. 500억 미만으로 예, 만든다. 예. 그렇게 하고 2차로 이제 영동대학에서 다시 용산까지 가는 4차선 도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 될 때는 그래도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옥천 오면 옥천서 이제 영동까지 가는 광역철도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산 얘기 또. 계산해야죠. 예. 이거 좀 많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제 계산에는 이제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사업 이게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에 50톤의 절임배추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절임배추 가공시설과 또 동시에 만 톤에 이를 배추를 2,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물류 좋은 저장시설 등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군요.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아마 계산군 소수면에 아마 이 설립을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국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계산군 그 시계탑에 그 저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뤄왔는데 이제 해결이 돼서 그거를 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진할 수 있어서 아마 계산군의 꼭 수건 사업이 또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동남 사고들 다 챙기시더라고. 그거 힘들죠. 지금 많잖아요. 힘드시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예. 그렇다면 2022년도 활동 중 국민을 위해서 했던 의정 활동이 정말 많으신데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활동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무궁화호가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제기됐었는데 예,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서 예, 우리 새마을열차가 신규로 옥천에 이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시발점으로 해서 더 불편 없이 더 많이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어떻게든 아까 공약사업 중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 국립보훈요양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역철도에 한번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이제 아까 계산군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 같은 경우 그거는 해남이 또 김치는 유명하거든요. 근데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일본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걸 제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계산을 하나 더 해서 만들어갖고 그것이 정말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우리 보훈에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형 일자리 만드는 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와서 농협하고 MOU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우리 농민들이 일손이 없어서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도지사님께서 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옥천은 좀 더 규제를 좀 풀면서 대총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근접해 가니까 그 부분이 참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은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역 국민들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동남상원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동남상원 국민들이 믿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다 보니까 초선 때 국회의원과 또 재선 때 국회의원 간사 역을 하면서 아 정말 이게 간사 역할이 크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 제가 또 3선이 되다 보니까 3선의 역할은 또 재선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거기에 걸맞게 또 더 큰 힘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정보위원장직을 맡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초선, 재선, 3선 때 느꼈지만 정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런 힘을 받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 민원 해결이라든가 또 지역 현안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침 사계 군수들과 소통이 또 잘 돼서 다행으로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틀이 잡혔고, 또 도지사님도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서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을 10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것이 우리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들이 항상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정말 일 잘했던 국회의원, 또 부지런했던 국회의원 박덕흠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문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예. 한 네 가지만 제가 이제 거기 원고지 없는 걸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정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제 동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항상 그 동기에 대해서는 예,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 가서 홀몸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죠. 저도 구멍가게 비슷하게 조만하게 혼자 이렇게 예,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저도 뭐 지하 반지하에서 저희도 새빵을 사러 봤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안 어려웠던 게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은, 아, 제가 충북 옥천 출신으로서 또 동남사군 출신으로서 기대련덕이 없다. 사람들한테 기대련덕.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저는 제가 정말 내가 자신이 정치인이 돼서 기대를 언덕이 돼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은 민원이라도 저한테 오면 제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꼭 해서 어느 민원이든 들어오면 성실하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아마 뭐 해결이 안 된 그런 민원도 있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정말 거의 99% 가까이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기대를 언덕이 되려고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사군 국민들에게 기대를 언덕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 아주 와닿는데요. 네. 또 두 번째는요, 체력관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체력관리요? 네. 아, 체력관리는 이제 뭐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워낙 바쁘고 이 사기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전에도 내가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년에 한 10만 키로씩 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 있는 시간이 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차에서 또 이동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초선 때는 서울을 가는데 2시간뿐이 안 걸렸는데 지금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이제 교통량이 많아졌다는 예, 예.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저도 많죠. 많은데 차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이제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면서 차 안에서 하고, 제가 이제 필요한 업무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체력 단련 문제는 뭐 저는 체력은 제가 따로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 아, 단지 부모님께 받으신 거네요, 체력을. 예? 아니, 이제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체력 단련을 많이 했죠.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아마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제 몸은 제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따로 운동하는 건 없고, 이제 뭐 보통 그 이제 운동하는 부분 이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건강을 물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국민의 기대를 언덕이 되시려면 건강이 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새해 또 자신과 다짐이 또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새해? 예. 아, 새해 어쨌든 이제 우리 개묘년 새해는 정말 이 행운을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 예. 아, 내가 한 만큼 나한테 찾아오고,
군민들한테 가까이 간 만큼 군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모토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의 정보위원장직을 성실히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단지 여러 의원들과 교감하면서 그 힘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우리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누가 그거 된다고 생각했던 예.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라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우리 국민들한테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우리 동남사군을 만들어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명쾌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덕흠의 정치 철학 한번 들을까요? 저요? 제 철학? 예. 저 철학은 간단합니다. 이거 뭐 정치 철학이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배도 고팠던 사람이고 또 결국은 정말 그 지하 셋방에서도 살아봤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해온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학교도 정말 만학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철학은 서민이 잘 사는 우리 이 동남사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박덕흠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